이곳은 구름도 머물러 간다는 운주사입니다. 이 운주사에는 설화를 포함한 10여 종의 창건설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를 소개해드리면 도성국사가 우리나라 지형이 태평양을 항해하는 배의 형국인데 반해 영남 쪽에 산이 많아 배가 기울어지는 형상이 될 우려가 있어 운주사에다 1000개의 탑과 1000개의 불상을 조성하여 배의 균형을 잡았다고 전해지는데요. 특이한 점은 모두 일정한 틀과 형식을 벗어난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강조했다는 것입니다. 또 운주사는 일반적인 사찰과는 달리 마치 야외 법당처럼 바위를 대웅전 삼아 다양한 불상군들이 위치해 있는데요. 보물 제797호 화순운주사 석조불감, 보물 제798호 화순운주사 원형 다층 석탑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20여 개의 탑과 100여 개의 석불이 남아있는데 잠깐 한번 둘러보실까요? 어떠세요? 모두 제각각 다른 모양이죠?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역시 누워있는 와불인데요. 길이는 12m에 달하는 세계 유일한 형태의 와불로 이 와불이 일어서면 온 나라의 태평성대가 이어진다는 전설이 있으니 우리 모두 와불이 일어나기를 기원하면서 천천히 둘러보실까요?